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수유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과 갈등설 비춰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수사 방침에 너무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임기 이제 몇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을 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